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던 것이 지금은 양방향 소통 금지가 8월 14일 날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나?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고민하다가 오늘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정지하고요. 만약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혹시 원한다면 리플도 아마 달 수가 없는 상황이지 지금. 그 전부 리플도 안 되고 그다음에 저기다가 저 댓글은 되는구나. 댓글은 되니까 여러분이 댓글을 달면 다시 제가 유튜브를 열 거고요. 댓글이 없으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짧게 동영상을 올리는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고요. 특히 미국 시장이 트럼프의 그 TSMC에 대한 그 반도체 기술을 다 가져가고 또 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 촉발된 것이 엔비디아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랬다가 6점 몇 프로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죠. 조금 올라왔지만 오늘은 아직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았죠. 다우존스도 조정을 받고 또 나스닥도 조정을 받고 전체적으로 S&P도 조정을 받고 전부 조정을 받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시장도 역시 오늘 4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오늘도 역시 외인들과 기관들이 그죠? 연기금이 오늘 천억을 팔고 투신이 천억을 팔면서 시장을 조정 국면으로 맞들어서 지금 당분간 계속해서 조정이 왔다. 2896포인트, 2900포인트가 다 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여러분의 계좌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주도주는 또 가는 면에 지금 방산주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지금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는 오늘도 또 계속해서 주도주로 나가고 있죠. 꾸준히 나가고 있어서 수익은 더 극대화되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은 것은 루마니아가 K9 자주포에 이어서 K2 전차인 현대로템도 또다시 아마 제가 볼 때는 현대로템도 아마 K2 전차를 발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얘도 발주를 받아서 한국이 더 좋은 아마 수주를 받아서 현대로템도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정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또 당내에서는 그 상속세 대신에 상속세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세를 가는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알려드렸듯이 자본이득세. 저는 뭐 이거 100번 찬성입니다.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이번에 상속세가 기본 공제가 아마 5억에서 7억 내지는 10억으로 27년 만에 개정을 해서 이렇게 가려고 지금 보이는데 저는 이 방법보다는 자본이득세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간다고 그러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제 그 금투세 폐지 쪽으로 가는데 만약에 야당에서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아마 3년 유예가 가는 쪽으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뉴스 나오는 걸 봐서 원칙적으로는 폐지를 가는데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3년 유예로 가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가 돌아가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이제 시급한 문제가 하나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관심 가졌던 HBM3E에 대해서 최고의 문제가 된거 이거잖아요. 3. 자, 8단이냐 12단이냐? 삼성전자가 과연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느냐? 예. 근데 여기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오는데 이거는 통과했다고 오늘 뉴스를 제가 어디서 봤냐면 그 서울경제에서 삼성이 엔비디아행 HBM3 양산을 들어가고 이 8단에 대해서는 승인이 났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양산 단계를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삼성전자가 HBM3E 퀄 테스트 진행됐고요. 원래 평택 4공장, 3공장하고 4공장이 D램 생산을 하려고 여기를 이제 HBM 생산을 하려고 했다가 HBM 생산을요. 3공장은 물론 D램 생산, 4공장도 D램 생산으로 원래 그렇게 공사를 해서 만들었었는데 HBM이 굉장히 인기가 끌고 그만큼 수익 구조가 좋으니까 이렇게 가려고 그러다가 이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삼성전자가 4공장에 대해서는 이걸 하질 않고 HBM3 하질 않고 지금 D램이 그동안에 재고 조정으로 가지를 못했죠. 재고 조정으로 생산을 재개를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수요가 창출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제가 끊임없이 작년 10월부터 알려줬죠. 엔비디아가 아니라 D램 익스체인지 가격이 지금 얼마나 올라갔나요? 아직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올라가고 있죠. 지금 전고점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전고점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수요 창출되면서 그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작전을 바꿨죠. 그래서 D램 생산을 이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D램 생산 라인을 이제 4공장으로 가고요. HBM 생산 라인은 아마 그 어디로 가냐면 지금 화성 공장으로 가는 거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의 8단 HBM3 승인을 통과했고 화성 17 라인에서 화성 공장 17 라인에서 HBM용 전용 D램을 생산하기 시작하고요. 그럼 평택 4공장에서는 이제 기존의 D램 반도체 생산을 재개해서 수요에 아마 그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가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D램 수요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커지고 있던 P4라는 그 생산 신규 팹인 P4에도 D램 전용 라인을 구축하는 계획을 세워서 1층과 2층이 아마 1층이 낸드, 2층이 그죠? 저기 D램 이렇게 했는데 그걸 둘다다 D램 생산 설비로다가 굉장히 많이 늘리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뉴스 오늘 보면 그렇게 간다는 것은 D램 생산 가고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D램 생산에 대한 장비 업체가 그죠? 더 수주를 받아서 발주화를 통해서 수주를 받고 장비가 들어가면서 소부장에 대한 수요가 더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 저는 반도체 끊임없이 그죠? 차기 주도주다. 계속해서 끝나는 거 아니다. 이제 시작일지 모른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삼성전자를 사는 것이 아니라 소부장 기업을 사야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했죠.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는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은 몫으로 보고 12만 전자가 가든 안 가든 우리는 뭘 사야 된다?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소부장 장비주를 사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는 것. 하나만 예를 들으면 당연히 그죠? 이게 뭐죠? 테크잉 하나만 봐도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테크잉이 지금 이게 뭡니까? 오늘 뭐 조정을 받았지만 그죠? 엄청나게 갔죠. 지금 여기서부터 보면 작년 1월 달부터 생각하면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틀 동안
그 언제 그런 얘기가 왜 그러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시고 847% 나왔고요. 삼성전자는 뭐 역시 23년 1월에 지금까지 간게 얼마 나갔어요? 예, 52%뿐이 안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사야 되는지 어떤 걸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분명히 소부장 기업을 사라고 알려줬듯이 어떤 전략으로 갔을 때더큰 수익이 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감지하고 종목을 사서 매수해서 가면 좋은 결과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이제 DRAM, HBM에 대한 퀄 테스트 8단은 아마 이제 납품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8단이 돼서 이제 뭐 한미 반도체가 완전히 죽어버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계속해서 또 한미 반도체는 한미 반도체대로 그 디리 저기 삼성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사이에서 이제 수율이 좋아지면서 하이닉스는 워낙 뭐 수율이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 납품하면서 더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원래 이제 그 HBM에 대한 그 장비는요. 두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자회사인 세메스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와카이, 예, 와카이라는 기업인데 이두 기업에서 납품을 받아서 퀄 테스트를 통과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지난번에 한번 그 노크를 했었는데 한미 반도체 샘플을 통해서 통과했는지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거를 했는지는 우리는 알지를 못하니까 이두 개의 회사로 주로 장비를 납품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정보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 어쨌든 오늘 한미 반도체는 못 갔고요. 그동안에 그죠? 얼마나 갔었나요? 19만 6,200원까지 갔던 것이 지금 거의 15만 1,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끝나지는 않은 거고요. 올해 매출도 6,500억까지 매출이 달성하고 이 3분기에 2분기 실적은 또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시장 기대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실적 된 시장 기대치가 컨센서스가 지금 2024년에 지금 3,074억인데요. 아마 조금 미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아무튼 2분기 실적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발표하겠죠. 이런 것들이 투자에서 중요한 그 방법이니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참고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 끊임없이 공부하시라는 거. 잘안 되면 역시 그죠? 유료 방송을 와야 되겠죠. 어쨌든 뭐제 유료 방송은 뭐 X1에서 이 1644의 6977로 오시면 뭐 제가 뭐 그죠? 이거는 뭐 광고는 뭐 관계 없으니까 그 제가 하는 방식에 여러분하고 합치가 된다면 X1에 와서 템플턴을 찾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승인 테스트 통과가 어느 정도인지 어제는 대만에서 이미 통과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럼 삼성전자가 얼마나 납품할 거냐? 오히려 납품하는 건 납품하는데 D램 생산에 오히려 더큰 아마 그 범용 D램 생산 그동안에 해왔던 범용 D램 생산에 더큰그어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봐서 이거 굉장히 많이 그 반도체 생산에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평택 4공장 D램 전용으로 전환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소부장 기업을 잘 사서 어떻게 들고 갈지 고민하고 그것이 투자에 큰 수익을 줄 가능성이 크다. 시장만 붕괴되지 않고 지금 현재는 뭐 당연히 그죠? 대세 상승장으로 가고 있는데 가다 조정을 또 했죠.
조정 이렇게 조정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2월 달에 이미 대세상 성장을 갔는데 조정을 받았죠. 이렇게 대세상 성장 잡고 조정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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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정받고 더 내려왔다 갈 수도 있죠. 이것이 추세가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죠? 더 내려왔다 여기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지지하고 나간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시장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강력하게 보유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그런 투자가 되시면 이번 장에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오늘 뭐죠? 스트리밍 서비스는 오늘 멈추고요.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여러분 하시니까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이니까 그 다음에 아니 그래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해주세요라고 그런다면 댓글 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는 고민해보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또 여러분들의 많은 행복한 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